실은 음반을 내시면 네. 한국부터 콘서트를 하지 않을까요? 사희 액트리스 TV. 안녕하세요, 배우 김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네, 그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뭘 준비했죠? 블랙핑크 다이어리 에피소드 13! 아, 나 영어 하려나? 아, 죄송해요. 아, 13! 네. 13! 숫자 좀 영어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요. 블랙핑크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블링크와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도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13! 일단은 뭐 블랙핑크 다이어리는 너무 좋아하잖아. 뭐 일단은 뭐 영상 뭐 보고 얘기를 나누는 네. 게 좋죠. 그럼 영상 꾸꾸! 느낌이야. 맞아. 블랙핑크 다이어리. 오 너무 예쁘다. 런던 가봤잖아 언니. 오. 우와. 어 머리 너무 귀여워. 레인보우. 우리 비비님 저머리 했었잖아요. 아. 너무 다르네요. 편집장님 옆에 넣어주세요 저머리. 아니 아닌데 아닌데. 뚜뚜뚜. 나 저기 한번 저거 타보고 싶어. 올라. 아, 오. 저것도 엄청 연습해야 돼.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 이제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멋있어. 베를린. 약간 무대에서 되게 즐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지? 그 나라 말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어 그러니까 귀여워. 2019년 딱 이맘때쯤이다. 5월 23일 목마트 목마를 또 오는 곳이래. 아재 개그 웬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다른 데 짚고 있어.
돼지가 낮아서? 어. 돼지? 저런데 너무 좋아, 그치? 너무 가고 싶다. 어, 저런데 구경하는 거 재밌어. 카풀 봐봐. 아, 귀여워. 아, 직업병. 근데 이게 너 바지가 줄무늬여서 이건 아닌 거 같아. 어, 저런 구경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파우치야. 이걸로 샀구만. 이것도 귀엽다. 예쁘다. 어. 예쁘다 예쁘다. 아니 그냥 매니까 명품 같아. 모나리자. 아니 수월로 입어도 예쁜 것 같은데 청바지 안 맞지? 아 괜찮아요. 뭐 잡소리 있나? 모나리자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아 진짜? 어, 아 네? 렛츠 고! 렛츠 고! 네, 저희는 밥을 먹으러 밥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뭐 먹어요? 뭐 먹어? 갑자기 아 오늘 왜 이렇게 신났지? 마지막이라서 그래. 아 뭔가 막곡은 눈물과 후련함이 아, 공존하지. 진짜 많은 인원이 어. 신 많이 나셨는데? 'Barcelona, having that is. The Europe tour was amazing, and we talk about it all the ti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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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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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오늘 드디어 유럽 투어가 끝났어요. 시원섭섭하셨다. 2주 만에 끝이 왔네요.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오늘의 일기. 유럽 투어가 끝났다. 즐거운 시간이었다가 아니라요. 뭔가 유럽이라 하면 조금 더 낯선데 우리의 음악
사실이 굉장히 또 많이 놀랐고요. 한국에 있는 블링크에도 얼른 만나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달콤이랑 먹을 거예요. 한국 가서 김치찌개를 먹고 흰밥을 먹고 이제 한국 가서 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기다리세요. 너무 속상하지 말고. Thank you. I love you. We always love you guys. Thank you. 아, 제 영어도 조금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다음에 올 때는 영어를 더 공부해서 improve 된 지수 보여드리겠습니다. We love you. And we will definitely. 블링크 여러분, 유럽 투어도 다 잘 맞춰서 너무 좋고 또 많은 팬분들 만날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내년? 아, 내년이요? 아 유럽 내년? 못 했잖아. 네. 많은 도움이 된 여러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치 선생님입니다. 아주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민아 AKA 지연입니다. 저희의 꿈이고요. 블랙핑크 매니저로서 힘드신 분인지 이렇게 떨고 힘든 분인지 저희의 아, 가이드분들. 팀장님들 계십니다. 여기는 저희 크레이지 언니들입니다. 안녕. 블랙핑크 스카이팀이에요. 너무 생각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인사해주세요. 배 들돌리고 있어. 마카오에서 만나요. 잠깐만. 저게 뭐지? 왜? 저 내가 보기 싫어요. 이거 긴장면이었구나. 아, 못 살아. 날개를 거꾸로 했네요. 네. 저의 가짜 천사였어요. 나는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끝난 줄 알고 좀 되게 아쉬울 뻔 했는데. 마카오에서 또 만난다고 네. 하니, 어우, 감사하네요. 아니, 이제. 다행이에요. 사실 이제 슬슬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국에서 새 앨범과 함께 공연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습니다. 네. 진짜 네네네. 얼른 좀 빨리 음반을 네. 내주시고 콘서트도 빨리 이렇게 날짜를 좀 그리고 블랙핑크 다이어리에서 다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콘서트 네. 하는 장면 이렇게 또 네. 그럼 또 이렇게 또 보면서 네. 그럼 또 곱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맞아요. 아, 빨리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행복하게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려요.